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키미 취향 SS 트렌드 따라잡기, 이지 캐주얼 룩의 스프링 서머 파카 언기. 이번 시즌 트렌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르메스 컬렉션이 완전 제 취향 저격.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상상하고 그림을 그리는 그 픽처에 파카류들이 쿠어에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노 금전지원, 노 PPL, 제가 요청드려서 진행되는 컨텐츠입니다. 자, 그러면 에르메스 티셔츠 한 장 가격보다 싸게 에르메스 따라잡기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많은 브랜드들에서 파카류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제가 쿠어에 요청을 드린 이유는 에르메스 맛을 내기 위해선 조금 스포티함을 빼고 미니멀한 느낌이 나는 파카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제품은 시어서커 후드집업. 시어서커가 아저씨 원단이라는 편견 좀 버려주세요. 얼마나 시원한 여름 원단인데요. 살에 닿는 표면적을 줄여줘서 시원한 시어서커. 그냥 민자가 아닌 아 텍스처감이 있는 원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터치감은 얇은데 오돌도돌함이 느껴지는 면 손수건 느낌. 뭔지 알겠죠? 전체적인 실루엣이 후드가 달려있기 때문에 뭔가 스포티함이 느껴지긴 하지만 정말 미니멀한 후드 집업으로 지퍼는 투웨이. 소매 밑단 후드 스트링 스토퍼가 끝! 아, 양쪽에 주머니는 있고요. 이 스토퍼들을 당겨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데 그 후드 스트링 쫙 조여가지고 막 쪼글쪼글쪼글 해가지고 그 맨투맨 안에다 입는 거 이것도 살짝 인싸 느낌이더라고요. 승희야, 인싸. 이거 맞아? 야. 굉장히 얇기 때문에 레이어링에도 용이하고 나중에 여름 시즌 장마가 오면 이런 거 하나 휘뚜루 하기 좋거든요. 두 가지 컬러로 진행되는데 두 가지 컬러 모두 트렌드 컬러. 자, 에르메스 사진 띄워봐봐요. 요거를 하고 싶었어. 안에 티셔츠 입고 코튼 팬츠 갖다 놓고 후드 집업을 채워서 이게 그냥 탑인 마냥 느 입어. 아, 이거 왔냐고.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벨트인 것 같아요. 물론 에르메스 벨트가 굉장히 이쁘긴 하지만 없으면 뭐 딴 거 써야지. 크림 컬러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크림진과 매칭을 해주신 다음에 안에 티셔츠 말고 셔츠를 입어. 그리고 느. 거기에 포인트는 뭐다? 벨트! 에르메스 따라잡기 끝. 그치만 불편하실 분들도 있어요. 사진 띄워봐봐요. 이렇게 풀 해친 것도 있긴 해요, 에르메스. 하지만 스포티함이 느껴진 이런 파카류들을 여러분들의 셔츠와 레이어링을 하고 이런 재미 요소가 에르메스 쇼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입어보시와요. 그리고 봄, 여름 시즌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필수템. 제기 좀 필수템인데 그거랑 매칭을 해주시면 이지 캐주얼에다가 파카 끼얹기. 맞죠? 다음 추천 제품도 후드가 달린 파카 집업 느낌입니다. 이름대로 플리츠가 잡혀져서 텍스처감이 매력있는 제품. 블랙 컬러로 나왔기 때문에 얇은 파카류가 처음이시라면 이걸로 입문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 제품 또한 너무 스포티하지 않은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코디를 스포티하게 안 푼다고 해서 스포티하게 안 입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입어도 돼. 터치감은 나일론이 들어갔지만 상상하시는 그 바시락? 바삭? 요런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텐셀이 들어갔기 때문에 살에 닿는 느낌이 부드럽고 시원합니다. 이 제품도 투웨이 지퍼, 소매 밑단 후드 스트링 스토퍼가 다 양쪽 주머니 있고요. 텍스처감이 아무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촌스럽지 않아서 취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도 바지 갖고 와! 벨트 갖고 와! 너! 이때 강조드리고 싶은 건 파카 느낌이 뭔가 캐주얼한 무드이기 때문에 안에 셔츠나 뭐 카라, 니트 이런 거 입지 말아야 된다는 법이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요런 게 이지 캐주얼. 아니면 스트라이프 티를 활용해줘서 좀 더 뽀짝한 룩을 연출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요건 블랙이니까 좀 더 섹시하게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마지막 제품은 제 기준 오늘 준비한 제품군들 중에서 조금 스포티함이 좀 많이 느껴지는 제품 같아요. 후드가 없는 제품! 사실 있긴 있어요. 이렇게 지퍼를 열면 안에 숨겨져 있는데 사실 이거 넣어서 입는 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군들 중 가장 스포티하다 느꼈던 거는 아무래도 원단감 때문일 거예요. 나일론 폴리 소재로 매트하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그 나일론 바시락 거리는 원단감이에요. 투웨이 지퍼로 돼 있고 팔쪽 셔링 디테일이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소매 밑단이 밴딩 처리로 돼 있어서 따로 스토퍼는 없더라고요. 저처럼 이지 캐주얼 룩, 저 에르메스 따라잡기를 시도하시지 않을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법한 파카류는 아마 이 제품 아닐까 싶습니다. 컬러웨이는 샌드그린 블랙 두 컬러로 나오니까요.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에르메스 이래놓고 미안해요. 르메르 한번 띄워봐요.
저런 갬성도 너무 좋더라고요. 얇은 후드에 파카 레이어링. 그래서 아까 앞서 보셨던 후드 달렸던 제품 있죠? 그 느 입어. 그 위에 이 파카를 얹어. 그리고 이렇게 후드 뒤집어 쓰고 저 르메르처럼 걸어. 아, 이거 맞냐고. 하지만 파카 온 파카가 부담스러우시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후드 레이어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점은 이런 스포티한 파카류? 어색하실 수는 있지만 셔츠랑 레이어링 해주면 뭔가 시티보이 맛이 나거든요? 그것도 한번 시도해보시라고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뭐야? 드라이프티 가져와! 에라 모르겠다. 오늘 그냥 내 취향 컨텐츠니까 뭐 막 해도 돼. 그치? 끊는구나 진짜.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제 취향 SS 트렌드 따라잡기 이지 캐주얼 룩의 SS 파카 얹기였는데요. 제 취향을 듬뿍 담다 보니 쿠어 제품들로만 했는데 다른 브랜드의 뭐 파카류들을 사용하셔서 이런 코디도 한번 시도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취향 듬뿍 컨텐츠에 따라오는 구독자님들 선물! 추천드린 파카 총 3제품을 한 분씩 모두 3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제가 추천하고 싶은 그런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